서울시립 교향악단의 박현정 전 대표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명훈 전 예술감독이 다음 주 검찰에 소환됩니다.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박 전 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정명훈 전 감독을 다음 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은 지난달 14일에 박 전 대표를 불러 고소 배경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. 검찰은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정 전 감독의 부인 구모 씨에게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구 씨는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